이 건물을 짓기 전에 이미 또 분양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크게 뭐 두 가지 돈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설명드리면 일단 시행사가 소규모일 경우에 땅 주인이라고 뭐 쉽게 설명드리면 일단 땅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이제 시공사를 선정해서 초기 시공은 들어가되 중간중간에 공사를 하거나 또 영업활동을 하려면은 돈 있으신 분들은 상관없지만 없으신 분들은 초기 10% 계약금 받고 또 중도금을 받고 해가지고 공사를 일으키고 마무리를 치는 거를 거진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정말 돈 많으신 건물을 새로 짓는 건물주 분들은 네. 분양을 안 하시는 분도 있고 네. 하더라도 내 돈 갖고 하고 뭐 이러신 분도 덜어 있는데 그러나 10분지 1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건. 네,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전국적으로 이제 부동산 분양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 현재는 지금 2년 전부터 부산에서 분양업을 하고 있는 영업사원입니다. 분양영업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흔히 말하는 분양하는 거는 다 아파트로 네. 좀 많이들 생각을 하실 텐데 네. 상가도 있고 뭐 오피스텔도 있고 크게 네. 세 가지로 알아치거든요. 네. 주로 이 세 가지를 이제 분양주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건물을 짓기 전에 손님한테 안내를 해드리고 네. 계약을 유도하는 사원이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짓기 전에 분양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 전반적으로 한번 크게 말씀드리면 네. 사업의 주체를 이제 시행사라 그러고 네. 공사의 주체를 시공사라고 하는데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롯데라든지 네. 현대는 시공과 시행을 같이 하는 대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근데 서울 외지역에 뭐 지방권을 가보시면은 네. 어떤 돈 많으신 분이 뭐 건물을 좀 크게 올렸다. 네. 그분이 이제 땅 주인 시행사가 되는 거고 네. 시공사는 그분이 선정해서 하시는 거고 네.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행사하고 시공사가 같은 경우도 있지만 네. 거의 뭐 시행사 따로 시공사 따로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사업을 움직이시는 분들이고 네. 분양을 하려면은 저희 같은 영업 사원이 있어야지만 네. 분양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이 중간에 분양 대행사라는 회사가 껴 있거든요. 네. 말 그대로 대행사는 분양을 대신 해주는 회사인 거고요. 저희 같은 영업 사원들은 대행사 소속이 아닙니다. 네. 대행사가 이제 영업 사원도 모집을 하겠죠. 네. 팀원을 모집할 수도 있고 네. 팀장, 본부장 같이 모집을 하는데 네. 신규원장 같은 경우는 한 번에 한 200명에서 300명 정도 뭐 많으면 500명일 수도 있고요. 네. 아파트 대단지라든지 뭐 네. 그런 케이스겠죠. 네. 그렇게 모집을 해서 손님들을 집객을 하고 네. 안내를 하고 분양 계약을 시키는 게 저희 업무고 네. 저희는 따로 입사나 퇴사라는 개념 자체가 없거든요. 네.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라고 네. 얘기하고 있어요. 네. 실질적으로 3.3% 소득세를 네. 떼고 있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땅 주인이에요. 선 분양을 하게 되면은 이 건물을 다 짓더라도 그 장소는 이제 이미 분양이 됐으니까 내 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분양을 했을 분양을 때. 분양했으니까. 네. 그러면은 이게 나한테 얼마나 남길래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0억짜리 땅이 있다. 그러면 30억 땅을 갖고 건물을 짓는다고 했을 때 네. 8층 정도 높이로 상가 건물을 올린다고 했을 때 네. 보통 1층은 면적이 조금 나오고요. 네. 2층, 3층, 4층, 5층부터 면적이 크면서 또 상층부는 가격이 싸게 분양가를 책정을 하는데 네. 처음에 수지 계산을 해요. 네. 내 땅 비용 30억, 네. 시공비 20억 네. 그리고 영업사원을 모집해서 분양 수수료를 얼마를 계산하는데 네. 분양을 외원가라 그러는 저희는 총 분양을 했을 네. 때 1층부터 8층까지 전부 다 분양을 네. 했을 때 외형가라고 하는데 네. 물론 뭐 지역에 따라 틀리겠지만 네. 대략적으로 30억 땅에 건물 8층 높이면 네. 분양 외형가가 150억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은 나는 땅 30억, 시공비 20억 그리고 뭐 영업사원 수수료하고 분양 수수료하고 뭐 5억, 10억 정도 책정했을 때 네. 150억을 벌면 90억이 남는 거죠. 근데 이게 산술적인 건데 네. 100% 완판이라는 게 네. 요즘은 없거든요. 네. 물론 있는 것도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 게 이제 이상적인 케이스. 그렇죠. 예. 그럼 내가 30억 땅을 갖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90억을 버는 그렇죠. 게임인 그런, 거네요. 예, 그렇죠. 근데 이거는 상가를 했을 때 말씀드리는 네. 거고 네. 오피스텔을 짓는다. 네.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또 달라지죠. 네. 오피스텔은 한 층에 15개의 호실이 들어갔을 경우에 20층까지 지었을 때는 300호실 정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그 땅은 뭐 30억짜리 땅은 아니겠지만 수지 분석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한번 분석했던 거 부산의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땅값은 제가 모르겠고 상가하고 오피스텔하고 총 분양 외형가가 1200억 정도가 나왔거든요. 평수는 한 800평 정도 되는 땅이었어요. 정확한 땅값은 제가 모르겠지만 거기도 역세권이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래도 뭐 평당
1억이 조금 안 된다고 쳤을 네. 때 뭐 7천만 원 정도 다 봐도 560억이잖아요. 네. 공사 비용은 150억 정도. 네. 그러면은 한 700억 정도 나오네요. 거기에 또 뭐 우리 분양 직원들을 써서 분양을 시키면은 한 50억 정도를 회사 비용이나 분양 대행사 수수료를 빼고 네. 1200억이니까는 네. 대략 뭐 450, 500억 정도 남는 거죠. 아, 그런 구조가 이제 내가 건물을 짓는 이상적인 그렇지, 예, 예. 거고 거기서 만약에 분양이 빨리빨리 안 되거나 그렇죠. 이제 그것도 이제 비용으로 남게 되면 경비가 거. 엄청나게 소모가 되는 거죠. 아, 경비가 엄청나게 소모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예전에야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을 하거나 네. 오피스텔 상가를 분양했을 때 한 달에 완판이라는 얘기가 네. 많았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한 달에 완판이라는 현장 자체가 네. 뭐 서울이나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짧게 보면은 6개월 이내, 길게 보면은 1년 이상인데 네. 만약에 200명 정도가 세팅이 됐다고 말씀을 네. 드릴게요. 우리한테는 대행사에서 1비라는 걸 지급을 합니다. 네. 하루에 출근하면 만 원을 책정을 하고 네. 그럼 하루에 200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일주일이면은 1,400이고 이걸 한 달 4주를 계산했을 때는 5천, 6천만 원 정도가 나가잖아요. 네. 근데 이게 1년 동안 계산했을 때는 뭐 7억에서 8억이 그냥 1비로만 나가는 거죠. 물론 200명 자체가 1년 동안 갈 일은 없겠지만 네. 그 재반 비용은 모델하우스의 그 임대료라든지 네. 뭐 기타 여러 가지 뭐 급여도 나갈 테고 그러니까 시행사 입장에서는 마케팅 비용을 처음에 좀 많이 물품이라든지 그런 비용은 네. 또 분줄이 계속 될 테고 네. 그래서 전국의 모든 분양 현장은 네. 6개월 이내에 빨리 분양을 완료를 해야 어느 정도 소득 구조가 남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아파트는 6개월까지는 거의 안 가는데요. 네. 뭐 오피스텔이나 일부 뭐 상가 같은 경우는 6개월 이내에 어느 정도 90% 완판을 쳐야 소득 구조가 좀 맞춰지는 거죠. 지금 근무를 하실 때 여러 지역에서 예, 현장이 예. 있으면 또 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 고객들은 어떤 사람을 고객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네. 강남역 몇 번 출구에 네. 분양을 하고 있다는 안내서도 네. 많이 받으셨을 네. 거고요. 우선 모델하우스라는 걸 짓잖아요. 네. 그럼 모델하우스에 어쨌든 지나가는 사람들이 내방을 하시잖아요. 네. 그럼 내방을 하면 우리는 방명록이라는 거를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게 이제 1차 고객이 모집이 되는 거죠. 네. 그걸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워킹이라고 말씀해요. 네. 걸어 들어오는 고객. 네. 그리고 또 모델하우스 근처에서 홍보단 도우미를 활용을 해서 네. 집객을 또 유도를 합니다. 네. 구경 안 할 사람도 구경 한번 하고 가시라고 그렇게 또 워킹을 또 유도를 하고 네. 또 이 조직원들 200명이 그냥 와서 앉아서 그냥 일만 하시는 게 아니라 저희는 이제 팀원, 팀장, 본부장의 체계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영업 조직이라는 게 팀원들의 영업 방식이 아까 말씀드린 뭐 전화를 해서 영업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길게 보면 현수막 있잖아요. 현수막을 주구장창 다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뭐 집집마다 뭐 전단지를 붙인다든지 그러니까 영업 방식은 뭐 자동차 세일즈 하시는 분들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고객들을 집객을 하거나 DB라고 그러거든요. 데이터베이스 네. DB를 따와서 전화를 돌려서 네. 고객을 또 집객을 유도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계약 유도를 하는 거죠. 그럼 처음에 이쪽 예. 일로 어떻게 들어가시게 된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렸잖아요. 네? 배가 너무 고파서 네. 들어오게 됐습니다. 저도 영업은 한 20년 정도 했는데 어떤 영업이요? 지금에 웃으면서 얘기하지만은 네, 제가 네. 굉장히 소극적인 성격이었거든요. 네. 제가 IMF 세대예요. 네. 98년도 IMF 터졌을 때 네. 고등학교를 막 졸업할 당시인데 네. 대학교는 합격을 해도 등록금은 없고 집은 좀 기울어졌기 때문에 네. 이래서는 내가 안 되겠다. 뭐라도 해보자고 해서 시작한 게 이제 호프집 알바를 시작하면서 네. 나이대 사장이 맨날 새벽마다 술을 먹으면서 네. 저를 픽업을 해간 거죠. 네. 제가 그때 한 달에 호프집 알바비가 40만 원 정도 받을 네. 때인데 갑자기 한 달에 200만 원을 벌 수 있다. 네. 젊은 나이에 20살도 안 되는데 고등학교 네. 졸업 전인데 200만 원이요? 네. 내일부터 당장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나이트 웨이터를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 실제로 돈을 버셨나요? 그 나이 때는 친구들보다는 많이 벌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고정 수입이 아닌 어차피 저는 뭐 서빙만 해주는 거 보조라고 네. 했는데 네. 그래서 뭐 하루에 팁으로 뭐 3만 원 받을 때도 있고 네. 뭐 5만 원 받을 때도 네. 있고 진짜 150에서 200만 원은 벌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영장이 날라와서 네. 영장도 군대 가기 이틀 전에 저희 집으로 날라와서 네. 부랴부랴 이제 의정부 상공료로 군대를 갔는데 지금이야 아마 그런 건 없을 거예요. 아마 네. 군대에서 구타라는 것도 없고 욕설도 없을 테고 근데 저희 때까지만 해도 있었죠. 있었죠. 솔직히. 근데 제가 참 운이 좋았던 게 신병 교육대를 들어갔는데 네. 그 체질이 제가 좀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교육대 조교로 픽업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신병교육대 조교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네. 그때 제가 정신을 차리고 진지하게 내가 나이트 웨이터 생활하고 들어왔지만 네. 내가 여기를 전역을 하면은 보람차게 정상적으로 일을 해야겠다라고 네. 몸이 너무 힘들고 네. 부모님 생각이 나면서 그때 제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군대에서.
그럼 이제 전역해서 선택하신 건 어떤 거였어요? 가전제품 PC 판매사원으로 뛰어들게 됐습니다. 네. 지금은 아마 없어졌을 건데 옛날에 그 홈플러스 이전에 이름이 좀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홈플러스 안에 가전제품을 파는 매장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PC 판매사원, 제가 팔았던 브랜드는 HP 노트북하고 네. 주연테크 네. 데스크탑 컴퓨터 세트를 팔았어요. 네. 근데 기존에 있었던 다른 직원 형님들이 네. 거기는 이제 죽음의 매장이다 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왜 거기가 죽음의 매장이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한 달 이상을 버틴 사람이 없었다 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브랜드 PC가 삼성 아니면 LG 네. 그 당시에 제가 읽은 노트북은 삼성 센스 노트북의 갑이었어요. 범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삼성 노트북, LG 노트북은 매대가 거의 70%를 차지했었고 네. 30%가 이제 제 매대가 들어간 거죠. 네. HP하고 주연테크 네. 그래서 들어가는데 또 재밌더라고요. 네. 근데 힘들었던 거는 뭐 아시겠지만 감정 노동자지 않습니까? 백화점이라든지 아울렛에 일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10시간 이상 서 있어야 되고 그렇죠. 고객이 또 언제 올지 모르고 또 갑질이라는 것도 많이 봐왔고 근데 일단 너무 재밌었어요. 나이트에서 그 갈고 닦아진 사람을 상대하는 그때 당시에는 어린 나이에 정말 술을 많이 취하신 형님들을 제가 상대하다 보니까 되게 유해진 거예요. 네. HP 노트북이 그때 당시에는 매출이 그렇게 나올 수가 없었거든요. 한 달 만에 거기서 1등을 했어요. HP하고 주연테크 데스크탑으로 네. 물론 알게 모르게 고생도 많이 했지만 삼성과 LG를 제치고요? 제치겠습니다. 네. 나중에는 그 지점이 핫플레이스가 되어버렸어요. 주위에 하이마트도 있었고 네. 조금만 더 가면 백화점도 있었고 네. 전자랜드도 바로 있었는데 네. 아울렛인데 네. 거기가 성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막 파니까 옆 형님들도 이제 자극을 받아서 더 열심히 하고 그래서 말도 안 되게 가전 매장인데 PC가 이만했는데 이 매대를 이만큼 늘려주고 했던 네. 기억이 났거든요. 그때가 이제 PC를 제가 그래서 세 달을 하다가 네. 픽업이 됩니다. 이제 가전제품 우리가 대물이라고 표현하는 LG 전자에서 먼저 저한테 섭외가 들어온 거죠.